잉크를 채우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. 저희 카트리지 집어를 끼운 상태에서 공급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공급기 지금 연결했고요. 예, 공급기 연결했고요. 메쉬 색깔을 좀 봐야 되는데, 메쉬 색깔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.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각도랑 조정을 하고 있긴 한데, 예. 석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쉬 변화되는 게 영상이 얼마나 잘 잡힐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석션이 켜고요. 저희 장착지대에서 이 석션하는 라인 쪽에다가 그 석션기를 연결하면 각 색상에 맞게끔 잉크가 들어오면서 자연적으로 메쉬에 잉크가 차는 구조입니다. 석션기 연결했고요. 이제 잉크 이렇게 지금 카트리지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메쉬에 점점점 잉크 차는 게 보여질 겁니다. 지금 마젠타랑 뭐 시안이랑 들어오고는 있는데, 잉크가 들어오고는 있는데, 예, 이렇게 보면, 예, 지금 메쉬 잉크 차고 있는 게 보이시죠? 저희 조명 때문에, 메쉬가 잘 안 보였는데, 조명을 제가 지금 팔로 가리고 있습니다. 그러시면서 양쪽 끝에 잉크가 정확하게 찼는지까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. 아직 이쪽 반대편 쪽은, 반대편 쪽 보여드릴게요. 조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아직 이쪽이 노란색 잉크가 조금 덜 찼습니다. 그래서 석션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. 카메라에서는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, 예, 이제 노란색이 다 찼습니다. 나머지 색깔들도 양쪽 끝에 다 잘 찼고요. 그러면 일단 석션기를 분리해 주고 이 상태로 헤드를 공급기랑 연결해 놓은 이 상태로 조금 압이 맞아서 빠질 때까지 한 5분 정도, 예, 5분 정도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.